쌍용 자동차의 대주주인 인도 기업 마인드라가 쌍용차 회생 계획안에 찬성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마인드라는 오늘 쌍용차 측에 회생 계획안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협력 업체뿐 아니라 마인드라까지 찬성에 나서며 오늘 오후 회생 계획안 심리 결의를 위해 열릴 관계인 집회에서 계획안이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마인드라는 인도 중앙은행의 승인이 없으면 회생 계획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관계인 집회를 하루 앞두고 어제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오늘 관계인 집회에서 계획안에 대해 회생 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 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이 최종 인가하면 계획에 따라 감자와 유상증자 등이 진행됩니다. 이후 변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이르면 연내 쌍용차의 법정관리 졸업도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